싸움 승부 제11차전. 이상욱 씨, 승부사상 여자친구분이 오신 적은 처음이에요. 저에게 노래 불러주듯이 그렇게 이 아까 하는 걸 봤더니 겉멋이 조금 들어갔는데. 저도 한번 정면 승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각오한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 다시 배울 수 없을까? 너무 하잖아! 너무 하잖아요! 6라운드 경기까지 마친 가운데 이상민 뮤지 감독님 생존자 2명, 박수홍, 김수로 감독님 생존자는 각각 1명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재기를 꿈꾸는 탈락자들에게 주어지는 생존의 기회, 패자 복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리고 와야 돼. 세진이도 그렇고 상훈이도 그렇고 둘 다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파리. 노래를 공개해 드릴게요. 말해줘. 자, DJ DOC의 Run To You입니다. 네. 찾았으면 와. 아, 발라드 곡이었으면 어떻게라도 좀 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긴 이겨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 왜냐면 내가 올라와서 또 망치고 잘 못하면은 팀에 누가 되니까. 바로 패자 복귀전 두 번째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Y2K의 헤어진 후회입니다. 자, 김수로 감독님. 예, 예. 지금 두 분이 지금 탈락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네. 최 선수께서는 네. 한번 했는데 그쵸. 우리 우 선수는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지원 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어떤 거든 자신 있고요. 네네네네. 혹시 여자친구인 김혜진 씨 저 승부 어떻게 보세요? 아, 당연히 제 남자친구 사우 씨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노래 제목 때문에 네. 지원 오빠를 응원해야 되나? 지원 오빠를 응원해야 되나? 그죠? 그죠? 그렇군요. 네, 요거예요. 요거. 어. 요거. 예.
사실은 노래 제목 때문에 안 누르려고 그랬어요. 여자친구분이 옆에서 그렇죠. 보고 있는데 이 노래 부르고 헤어진다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류상욱 씨가 다시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눌렀습니다. 패자 복귀 전 류상욱 대 우지원 승부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뭐 보컬 레슨도 받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서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상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박자만 맞춰주면 이 노래만큼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우지원 씨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친구의 그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제가 앞에 노래 두 번 다 조금 한 부분씩 실수를 했었거든요. 일부러 더 막 지르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승부는 농구는 4쿼터 마지막 버저가 끝날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점 차이로 류상욱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아, 네. 오, 되게 많이 나왔네. 어떻게 승리했는데 기분 좋으세요? 헤어져도 다시 사랑할게요. 헤어져도 다시 사랑할게요. 아, 그렇군요. 이상민 감독팀은 전원 생존이고요. 뮤지 박수홍 감독님 팀 두 명 생존, 김수로 감독님 팀 한 명 생존 중입니다. 황석정 씨 팀에서 어떤 팀을 선택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남이 오남이가 남이 노래 아니면 현숙 노래를 부를 거란 말이야. 이 둘은 두 개 다 자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박수홍 씨가 날 미워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황석정 씨와 연문설이 났던 사람으로서 사실 예. 그 장본입니다.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거기서 노력하지 마. 부탁할게요. 날 건드리지. 네. 아예 건들다니. 부탁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다음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박수홍 감독님의 오나미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오나미 씨가 네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 저 선택했죠. 오, 나 왠지 나을 것 같았어. 맞아, 맞아. 마이크 어디 있지? 나미 씨를 또 떨어뜨리면 과연 박수홍 씨가 이 호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불입니다. 왜냐하면 저 황석정 씨가 이게 뭔가 이게 미친 존재감 같은 걸 무대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미친 아이가 올라가서 마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미친 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아니라 그냥 미쳤다고요? 자신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 노래로 했습니다. 네. 저의 노래는 네?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네. 인디안 인형처럼! 네. 됐습니다. 됐어요. 아, 난리 났어. 됐어요. 아까 자신 있어 했던 곡. 자, 네. 세 곡이야. 네. 요즘 난 요즘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그다음에 체념.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 이거는 예, 이거, 죄송합니다. 아, 예. 체념 하시죠. 이거 체념 하시죠. 이거는 체념하고 예. 인디언 다시 어둠이 내리면. 아 이 노래. 아 이거 이 노래 좋지. 예. 목소리가 너무 예쁘지. 이 노래를 또 우리 오나미 선배가 그 했었죠. 코너를 했었고 네. 또 가수도 남이에요. 남, 아 그러네. 네. 둘 다 남이네. 황석정 대 오나미 노래 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전혀 안 좋아. 어, 남이 네.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아, 하지 마. 넌 남이가 아니었을 때가 없었어. 맞습니다. 넌 남이야. 남이야. 네, 남이야. 우린 붐붐이 될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개그우먼의 그 흐르는 끼를 발산해서 꼭 웃음까지 하는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파이팅!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하시죠. 편하게.
최선을 다하겠고 안 틀렸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진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달려라! 아, 토끼춤 가나요? 최선을 다했어. 야, 이거 모른다. 잘했어. 아, 네, 저는 즐겼으니까 괜찮아요. 네. 황석정 씨가 7대 6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 너무 네 막상막하의 승리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어, 진짜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움직이는 모습에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눈물을 주신 것 같아요. 박성 감독님,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 네, 받아드립니다. 석정 씨가 네. 정말 너무 섹시했고 네. 네, 뭐
노련함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 예. 무대 위에서의 노련함이 돋보였죠. 그죠? 정말 즐기면서 노래 불러서 저는 후회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즐거웠어요. 빨리 쉬세요. 쉬세요. 너무 춤을 많이. 빨리 쉬세요. 쉬세요. 노래를 잘 모르니까 중간. 야 이번에 우리 올 것 같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 소환해야 되는데. 석정 씨가. 아예 그냥 굳히기로 저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아예 가루처럼 그냥.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유 혹시 나도 모르고 이렇게. 감독님. 저 집에 가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럼 저희가 졌습니다. 자, 어느 팀의 누구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네. 어떤 그 대지는 다 이미 짜놔서 네네네. 저희는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지는 짜놨대요, 다. 유지 감독님. 들어와. 나예요. 네. 네. 이게 진정한 음악적인 승부를 한번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죠. 뮤지 감독님의 지은 씨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13년 차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뭐 소리는 뭐 겨울왕국 안나나, 라푼젤 네, 돌아가셨는데 전두환 닮은 탤런트 분 있죠? 그 무슨 보고가 그렇게 개운치가 않아요? 그 보살 이름이 누구고 고위층이 누구야? 우리의 기술이 넘지 못할 것은 없으며 가지 못할 곳도 없어야 한다고 황석정 씨, 황석정 씨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황석정 씨,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정말이야? 아 진짜 경로 이탈하신 줄 알고. 아까 이상민 감독님께서 네. 진검 승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네네네네. 하셔서 지난번에 그 황석정 씨께서 그 이선희 씨 노래를 불렀던 거를. 네. 알고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공명은? 네, 공명은 이선희 씨의 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황석정 잘 부를 것 같거든요. 황석정이 한 많은 노래 되게 잘 부르거든요. 왜냐면 전화에 되면 한이 많아져. 나도 한이 많아. 세상에 대한 어떤 한이 생겨. 어, 나 연예인 안 됐으면 나 악플러 됐을 거야. 악플러들 사랑해. 어. 충분히 이해해. 높고 막 이렇게 막 막 지르고 이런 걸 자신 있게 하는 노래를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런 곡을 선택을 하셔갖고 네, 공명은 이선희 씨의 인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를. 자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제 목소리랑 맞대요, 그 노래가. 저도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려운 노래인데 자주 듣고 부르고 그래요. 자, 황석정 대 박지훈 승부 시작합니다. 이선희 씨가 갖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그 정화하면서 에너지를 지키는 황석정 씨가 지금 2연승, 3연승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냥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저번에 이루지 못한 3연승 욕심이 많이 나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오!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와.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는 게 그냥 울부짖었어요. 감정 과잉. 이왕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이제 같은 색깔로 제가 가면은 이기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고 이제 감독님도 그러셔가지고 그냥 전 저 색깔대로
웃으시구나. 예? 빵 터지셨어. 웃으신 거야? 아, 재밌으신가 봐. 아. 네, 박지윤 씨가 9-4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같은 인연인데. 네. 저기서는 그냥 내가 수동적이고 이 네. 인연을 놓기 싫고 정말 네. 잡은 걸 아름다운 나를 간직하고 싶고 그런다면 네. 여기는 이 인연을 놨다가는 작살이 날 것 같아. 그렇죠. 작살이 날 것 같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지윤 씨. 맞습니다. 예. 승부 시작합니다.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탈락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이 다음에 네. 어떤 프로든 MC 하더라도 정말 축복합니다. 다 아,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말이죠. 블랙홀로 딱 없어져야 프로그램도 살고 우리 남궁민 MC도 살고. 잘했어, 잘했어. 어우, 잘했어. 아, 너무 야. 예뻤어. 막. 사자를 물리쳤어, 사자를. 사자가 너무 포효하셔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었어. 누구를 주목하고 싶어요? 저는 히든을 쓸 수 없는 팀이 그렇지. 팀 중에서 우리 아닐 거야. 무조건 지금 정말 저렇게 해야지. 박지윤 씨의 다음 상대 누가 될까요? 아, 오늘은 우리 성우분들께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감독인 제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우승으로 가겠다라고 벌써 루트를 네, 결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누구죠? 자.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네네네. 김수로 감독님의 하태권 씨. 김수로 감독님의 하태권 씨. 알겠습니다. 네. 하태권 씨. 결승 아니에요, 결승? 예, 안녕하십니까. 2004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이스트 하태권입니다. 자, 골드 메달 포인트입니다. 스매시 잘 받는 하태권. 다시 푸시 성공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김동문 하태권 금메달. 남자 배드민턴 복식 금메달리스트 김동문 하태권입니다. 이응 이응 기역 기역 리을 리을 이응은 무슨 뜻일까요? 이응. 아 하태권 씨가 이용대 선수의 감독님이라고. 이용대 씨도 여기 나온 거 아세요? 모르게 나왔습니다. 예. 아 왜요? 왜 모르게 나오셨어요? 제가 망가지는 모습 보면 그 네. 감독의 면이 안 살까봐. 아, 그래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예.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승부를 보러 왔어요. 네, 예. 모든 걸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야우. 어떤 선곡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네. 저희가 아직 1승도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1승은 해야 되는데 예, 예. 상대가 막강합니다. 예, 지금. 예, 거의 근데 유전자적인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떤 노래죠? 노래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어쩐지 사진이 굉장히 교장 선생님 느낌이 나셨던데.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했군 잘했어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거 잘한다니까. 잘해요. 이거 뭐 해볼만하지. 이거 퍼포먼스로 가지. 흥이 좋아요. 흥이 좋아. 그 친구가.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니까 일일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선택하시고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국가대표의 흥을 보여주시기 당연하죠. 바랍니다. 자, 박지윤 대 하태권 노래 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네.
없어. 야, 어떻게 알지? 아, 노래는 안 돼. 퍼포먼스. 아, 이거 진짜 신이었어요. 소주 한 다섯 병 왔다 생각해. 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그 스포츠인 팀에 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까지 그 우리 스포츠인들이 무너지고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승률을 끌어올릴 때가 됐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승률을 끌어올려서 우승까지 가겠습니다. 잔자자자자 잔자잔 잔자자자자 잔자잔 오케이 가자. 제가 하태권 씨를 이기려면 약간 마당극처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 하나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최고. 아니 죄송한데 혹시 약주 하셨어요 형님? 아니 진짜 전형적인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속 새기는 남편. 와 진짜 말 안 통하는 남편 같았어요. 진짜 가산을 탕진한 남편 있잖아. 영가 왜 불러? 술거래 술거래 술 많이 먹는. 아니 본인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았나 봐. 왜 놀래?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재밌게. 아유. 박지윤 씨가 9대 4로 승리하셨습니다. 아 진짜 웃겼다. 진짜 웃겼어. 아 대박이네. 아, 원래 저런 캐릭터예요. 많이 웃으셨어요? 아, 네. 지금 뮤지씨 거의 울고 계시는데. 아, 저는 네, 네. 진짜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태권 씨 무대를 보면서 네. 아, 나중에 저런 아빠는 되지 말아야겠다. 아니,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너무 네, 재밌었어요. 감독님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김수로 감독님. 저는 정말 행복했고요. 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 꼴찌예요. 그러니까 오늘 승리를 못하시고 꼴찌를 하셨는데도. 이 정도 큰 웃음을 시청자분들이 네. 가져갔다면 네. 아, 저는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꼴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예.
2연승한 기념으로 이렇게 팀으로 세레모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세레모니죠? 겨울 왕국에서 네, 네. 안나 역할을 맡았었을 네. 때 그때 불렀었던 노래를 잠깐. 그 노래는 사랑은 열린 문? 사랑에 빠진 한스 왕자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제가 올라프랑 사랑에 빠져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I'm Olaf and I like warm hugs. Olaf. Love is awesome. 제가 정신 나간 대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얼마든지요.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만나게 됐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항상 저의 자리를 찾아 헤맸었죠.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하지만 이젠 달라 그댈 만나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기분.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우리, 우리 함께, 함께 사랑은 열린 문. 응? 둘이서 함께 뭐요? 밥 먹어볼까요? 샌드위치. 그 말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처음이야. 약속 찌찌뽕. 생각하는 게 같다는 건 한마디로 운명이야. 우리는 천생연분. 잘 가라 잘 가라 지난 날 아픈 듯 이젠 돌아보지 않네. 저랑 결혼해 줄래요?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좋아요. 목소리가 진짜 이쁘네. 안나, 지난번엔 한스 왕자와 그날 만나서 바로 결혼하겠다고 난리더니 이번엔 눈사람이니? 아, 예. 아. 저는 뭐 뮤지컬 배우 뭐 다 특집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아, 너무나 잘 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파이팅. 저기 두 명 남았는데. 두 명 남았는데 저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크게 그렇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재밌어지지. 우리가 우승할 가능성도 있어져. 아, 근데 한 방에 떨어질 것 같아. 내 여자분하고 붙으면 아 진짜 떨어질 것 같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 자,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박지윤 씨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에. 네네네. 안세아 씨 나와주세요. 안세아? 안세아 여기 에이스라고 했던 사람. 완전 에이스인데. 야, 우리 정말 다행이다. 야, 우리 여기 숨어 있자. 멀리 숨어 있어야겠다. 숨어 있자. 와. 안세아 씨 나와주세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 활동하고 있는 배우 안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에겐 너와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인데 뭐 추사길 정도야 뭐. 수만 이건이 진짜 믿는 거 아니지? 제조년도가 2000년도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랑 가격이야 가격. 2000원 수연아. 뻥이여 모두가 뻥이여 나밖에는 모른다 했었지. 선곡은 맞췄습니다. 아, 이미. 자, 아, 굉장한 자신감을 그보다 보이시는데. 자신감보다 네. 이 선곡은 네. 또 같이 부르면 정말 좋겠다라는. 아, 그래요? 네, 그 곡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욕심쟁이.
욕심쟁이요? 아, 심신의 욕심쟁이. 아, 그, 아, 욕심쟁이. 아, 자, 자 김동률 이소은 씨의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좋은 무대를 보여주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욕심쟁이를 선택했습니다. 욕심쟁이란 노래를 누군가와 듀엣으로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곡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세아 씨랑 잘 호흡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박지윤 대 안세아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네. 최대한 간절하게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할게요. 3승하고 우승 가자. 히든 카드를 지금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몸이 늙어서 못 보시 다녀 박지윤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이기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좀 목이 좀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부르십니다. 일단은 편하게 불러주세요. 편하게. 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근데 이게 딱 올라오면 잘한데 이거. 근데 막 제가 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혹시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아, 그래. 또 홍삼 하나 줘? 홍삼. 맛있는 거예요? 아니, 홍삼이 사실은 심신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안심이 쫙 돼요. 저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욕심쟁이 노래를 정말 열심히 잘 불러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절대로 넘보지 않기 사랑한다는 말은
실망이 서로에게 상처받았던 이들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기 우리끼리 절대 비밀이 없기 괜히 다투게 돼서 돌아질 때 먼저 말 걸어주고 미안하다 말하기 오, 곡이 좋아요. 아름다운 무대. 아, 상큼한 무대. 아, 너무 좋다. 사랑한다는 말은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우승 욕심을 부려가지고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안세아 씨가 7대 6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겁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불렀고요. 네, 정말 좀 봐주신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어느 팀의 누구를 선택할지를 감독님과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뮤직 감독, 박수홍 감독팀 각각 선수 한 명씩 생존. 이상민 감독팀 선수 두 명이 살아남아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과연 누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 저희예요. 아, 네. 저희냐고요. 아니 뭐 그쪽이 뭐. 아유. 아 그럼 저는 이쪽을 밀어드릴 테니까 이쪽 조금만 더 싸우시다. 저희는. 아 이게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예, 지금 상황이 걱정인데. 히든 때문에 보신다면 저희는 정말 히든을 이쪽에 쓰게 저희 힘을 몰아드리겠습니다. 밀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냥 밀어드릴 수 있어요. 아유 이렇게 답답하게 보세요. 야 건모 실수가 아주. 아니 무슨 건모 실수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밀어주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섭섭하네. 야, 야 눈치 빠르다 눈치 빠르다. 아, 이, 야 이상민 진짜 눈치 빠르다. 아 씨. 너야? 무조건 너야. 네. 아. 무조건 너라면 너는 정해놨지, 아까 전에? 네. 이세진 씨를 한번 떨어뜨립시다. 우리만 아니면 되는데. 아, 이세진 씨랑 붙지 않을까? 이제 이상민 감독님, 안세아 씨의 다음 공격 상대를 좀 발표해 주시죠. 안세아 씨의 다음 공격 상대는? 네. 야, 100% 너야. 100% 너야, 100%. 뮤지 감독님의? 네, 뮤지 감독님 팀의. 와! 이게 웬일이야? 진짜? 소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올해 19년 차 성우 생활을 하고 있는 성우 소연이라고 하고요. 제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계기는 역시 겨울왕국에서 엘사라는 캐릭터 연기로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요. 안나, 날 위해 널 희생한 거니? 사랑? 그래, 바로 사랑이야.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히든을 선택하겠습니다. 와. 나오자마자 우리가 이거 작전 잘 써야 되거든요. 히든 쓰면 돼요. 이 사람은 그냥 히든이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이 사람을 그냥 눌러주면 소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히든. 뮤지 감독님께서 굉장히 아니, 어처구니가 히든, 없다는 저희가 히든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네. 먼저 외쳐 히든은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제 히든은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소연 씨가 첫 곡부터 히든 가수를 상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선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네. 그 가수분을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선곡을 할 수도 있나요? 잠시만요. 아니, 혹시라도 제가 아는 가수가 나오면 장점이나 뭐 네. 단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가수분이 올라온 다음에 선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하하!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나요? 부셔버리겠다. 이상민 감독팀 안세아 씨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줄 히든카드 나와주세요. 누구야? 자, 리틀 이선이라고 부르는 벤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인! 네. 제가 아주 잘 아는 가수가 다행히 나왔습니다. 지금 선곡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선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모르고 네. 안에서 막 춤을 추고 혼자 막 놀았어요. 많이 빠졌는데요. 네. 춤은 출 대로 쳤으니까 발라드를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장르에 구분이 없이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선택한 곡은 뮤지 감독님의 선택은요? 박효신 씨의 눈의 꽃. 눈의 꽃. 아 그렇군요. 당시에 그 드라마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많이 불렀었던 곡이기도 했는데 겨울왕국 엘사하고 분위기도 맞게 뮤지 감독님께서 잘 아는 곡이고 평소에 좋아하던 곡이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 이상민 감독님 팀을 대신해서 나와주셨는데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사 성우 소연대 이상민 감독님의 히든 카드 벤 승부 시작합니다. 네. 할 수 있어. 어찌 됐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노래할 경우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곡 한번 그냥 멋있게 부르신다고 말만이래 말만 그러신 거죠? 네. 우리 성욱의 히든 카드야. 알겠습니다. 비록 정말 가수를 상대하게 된 조금 운이 나쁜 경우이긴 하지만 잘하면 저희에게 행운의 여신이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아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편하게 부르면 돼요. 편하게 부르면 되죠. 제가 히든 카드로 온 만큼 꼭
안세아 씨 목까지 제가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하이파이브 하자니까 마이크를 주시네. 진짜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아, 이거 무서워. 잘하면 저희에게 행운의 여신이 따라주지 않을까. 희
히든 카드로 온 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받아 놓을래? 아, 저건 그런 사람도 놀랐네. 자, 벤 씨가 11대 2로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막 무리하게 생목으로 열심히 노래를 해봤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네. 떨어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뮤지 감독님 3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 성우분들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네네. 출연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네네. 추억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댄 씨 온 김에 I remember 그 노래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살짝? 살짝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무반주로요?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아, 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 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릴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상민 감독님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승리를 하셨고요. 벤 씨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벤 씨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 차 벤이에요, 벤. 들어가요. 뱅뱅뱅. 노래 싸움 승부는 계속됩니다. MC가 급점하죠 오늘. 이분의 이름 중에 글자 하나만 봤는데도 떨리더라고요. 승부의 새로운 수문자 MC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민 감독님은 두 분이 남아 있고요. 결승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야, 박성 감독님 진짜 야 제가 엿들었는데요. 네. 안세만 이기면 우리가 우승이야. 아니 지금 우리 열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한데 류상욱 씨는 정말...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왜 그러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자, 뜨거운 에피타이저를 먹고 이걸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네가 늘 먹던 밥이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밥이야. 안세야만 먹으면 오늘의 우승은 너야. 그게 아니라 한번 이겼던 상대랑 네네네. 또 이길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시골로 불어넣으시다 보니까 오해가 자, 이번 무대가 마지막 결승전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아니면 이세진 씨가 이긴다면 한 번의 무대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대를 보셨는데. 아, 이분은 안세아 씨가 아니에요. 김동률 씨예요, 이분은. 네?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냥 김동률이에요, 이분은. 그렇군요. 그래도 선곡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진검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검승부로 가창력을 요하는 곡일까요? 네. 김현우 씨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아, 네. 여전히 아름다운지. 사실 이 곡은 다들 좋아하시죠. 이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죠. 빠른 노래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빠른 노래에 제가 약하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남자답게 그 발라드 선택할 수준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게 발라드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발라드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여전히 아름다운지. 예.
우리 마지막 그 상욱 씨가 네. 노래를 안 부르고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여자친구 앞에서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아니 놀고 우승하면 어떡해요? 아 일해야죠. 마지막까지 저기 노래 부를 수 있게 네. 안세아 씨 저희가 가볍게 꺾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안세아 대 이세진 노래 싸움 승부. 아, 물 한 잔 묶어 주세요. 아유 아, 그럼요. 저 멘트 하고 물 드셔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안세아 대 이세진 노래 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네. 자, 옛날 그 여자친구 떠올리면서 네 노래야. 네 편안하게 여기서 무대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막고 말하듯이. 많이 부담됐어요. 내가 올라와서 망치고 잘 못하면은 팀에 누가 되니까. 23년 선배. 네. 야, 저한테요, 저한테. 너 내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솔직히 안 돼. 똑바로 쳐다보지 마. 너를 우승자의 그 반석에 올리는 역할이 내 역할인 것 같다. 화이팅. 자. 화이팅! 케베스 화이팅! 케베스 화이팅! 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화이팅 하세요. 네. 마지막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못 불러도 되는데 최대한 거짓처럼 부르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무대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겼다 멋있다 할 수 있어 처음에 혼자 하는 게 편했지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야 잘한다 너무 잘하네 노래 기억을 지운 듯했어 성장에서 차이가 나요. 그런 줄로 믿어서 하지만 말은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이 정도면 정말 가수예요. 알게 될 때면 나도 모를 눈물이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야여서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좋았어, 좋았어. 노력했어. 잘했어. 진정성 지켰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눈물이 나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아, 진짜. 진짜 잘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잘했어. 잘했어. 호남이 씨, 굉장히 감동을 받은 듯한 그런.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이 노래. 왜 울려고 그러세요? 아니. 네. 네, 네. 아니, 아까 못 울어서 지금 울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네, 너무 네. 기특하고 네. 열심히 진정성 있게 부르는 모습에 알았어, 제가 이 친구를 그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박수홍 감독님. 네, 그 전에 여자친구. 네. 왜 웃어요? 저세번 코러스분들이 앞고 챙기셔서 일어나셨거든요, 지금. 아니, 소리가 좋죠. 나는 코러스분들이 퇴근하고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말 장난할 거예요? 오, 아니, 내가 진짜 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아니, 좋게 퇴근하니까 너무하네요, 정말. 이게 프로페셔널입니까? 나도 알아요, 얘도 알고요. 하지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승차. 뭘 어떻게 될지 이게...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바보니까? 아니, 난 진짜 모르겠어요. 아이고, 미치겠다. 자, 먼저 첫 줄의 심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와. 아직 7명의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역전이. 야, 그만하고. 최종 결과 공개합니다. 오, 오, 오. 이상민 감독팀 우승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놀랐어요. 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그렇죠. 네, 놀랬고. 근데 오늘은 정말 초기에 생각했던 그 작전대로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아, 예. 남궁민 네, 씨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승부 네. 마지막. 아, 아쉽네요. 저도, 정말 아쉽네요. 네, 저도 뭔가 굉장히 아쉽네요.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처음 MC를 하는 거라 굉장히 지금 긴장이 많이 됐는데 노래 한번 하고 하는 거예요. 노래요? 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게 사랑한다는 느낌이군요. 이러시면 싸움 거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얘기하면 되나요? 격조 있으시네. 아 예. 자 노래 싸움 승부. 자 아 뺏겼다. 노래 싸움 승부를 시작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 재밌죠? 근데 말이죠. 네. 그래도 우리가 보내는데 네. 그냥 보내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아 괜찮습니다. 왜, 왜냐면 아니. 블랙홀로 딱 없어져야 프로그램도 살고 우리 남궁민 MC도 살고. 볼 때마다 계속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진짜 무서울까? 제가 블랙홀 위에서 마지막 멘트를 하고 저 김 과장은 떠나지만 노래 싸움 승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굿라이. 아쉽다. 이런 기분이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노래 싸움 승부 제 12차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너는 진짜 못하는 게 없다. 당연하죠. 현우 씨가 MC를 근데 소름 끼치긴 하네요. 힘들면 형 보러 올라오라 그래요. 박수원 감독님 옐로 카드 드리겠습니다. 같이 떨어지시겠습니까? 정말 떨어지실 건가요? 김과장보다 더하네 정말. 잠깐 화끈하네. 더욱더 쫄깃하게 노래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